안녕하세요.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저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공선옥 작가의 단편소설 그것은 인생이라는 아주 좋은 작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것은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아마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왜 노래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아이 때는 젖주면 좋아하고 아하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요. 그 노래를 들어보면 우리 인생이 참 대단하면서도 별거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별거 없는 인생을 우린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한데 정답은 계속 찾아봐야겠죠. 오늘 그것은 인생 이 소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눈물을 흘리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읽으면서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또 아, 공선옥 작가 역시였습니다. 네, 일단 감상해 보시죠. 그러면 아실 거예요. 지금부터 작품을 읽어드릴 텐데요. 끝까지 집중해서 저와 함께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인생. 공선옥. 유독 비가 많이 내리는 가을이었다. 비가 내리는 그 가을밤. 행복동 영구 임대 아파트 진입로로 빨간 소방차 두 대가 숨가쁘게 달려 들어가고 있었다. 빨간 소방차가 바람을 일으키며 갈 때 마치 기다리고나 있었던 듯 아파트 진입로에 수북히 깔린 노란 은행잎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진입로 입구 쪽에서 순대와 떡볶이를 팔던 김 씨는 일착으로 소방차가 지쳐 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곳 103동 1304호 밑으로 달려가 있는 참이었다. 1304호 창문에서는 검은 연기가 뭉실뭉실 맹렬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김 씨뿐 아니라 행복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지금 김 씨처럼 1304호를 구경하고 있었다.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어디선가 펑 하는 소리가 들린다 싶었을 때 불이 났던 것이다. 드디어 소방차가 불이 난 1304호를 향해 물을 뿜어대기 시작했다. 몇몇 소방관들이 1304호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매운 연기와 불길이 워낙 세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10월 마지막 밤의 스산한 바람이 설렁설렁 불어왔다. 바람에 날린 비가 온 얼굴을 적시고 몸속 깊이 파고들어도 사람들은 우산을 쓰는 둥 마는 둥 탄식과 울음과 그러고도 어쩔 수 없는 호기심으로 불이 난 103동 앞을 떠날 줄 몰랐다.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그리고 밤은 깊어갔다. 비가 온다. 아이는 가만히 빗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비가 와서인지 빗소리 말고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아이는 그 순간이 좋다. 비가 오면 찻소리도 다 빗소리 같아서. 그리고 비가 오면 빗물에 어리는 불빛이 더욱 좋아서. 그래서 비 오는 날이 아이는 좋다. 빗물에 씻기는 불빛을 아이는 가만히 바라본다. 닫힌 창문을 통해 길 건너 가스 충전소의 반짝거리는 불빛이 방 안으로 번져든다. 그래서는 오색의 영롱한 무늬를 만들어낸다. 파랑과 빨강의 불빛이 수시로 반복되어 번쩍거리는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면 그렇게 오색의 무지개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아이는 보기 좋다. 빗소리와 오색의 영롱한 불빛이 마치 자기를 심심하지 않게 하려고 누군가 애써서 만들어낸 오늘 밤의 선물 같다. 그래서 아이는 북쪽으로 난 창문을 오래오래 바라보다가 눈이 좀 어지럽다 싶으면
남쪽으로 난 창문으로 고개를 돌리고 빗소리를 듣는다. 남쪽 창문은 베란다 창이다. 세시를 하지 않아서 넓은 창문을 열면 곧바로 비가 방 안으로까지 쳐들어온다. 그래서 아이는 남쪽으로 난 넓은 창문을 조금만 열어놓는다. 오빠가 오면 또 방 안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아이를 구박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오빠가 오기 전에 그렇게 환기를 좀 해두는 것이다. 바람이 세찼는지 조금 열어둔 창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온다. 아이는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창문을 조금 빗물조차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만 열어두기로 한다. 그 정도라도 열어두어야 오빠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쪽에서 불어온 바람과 현관에서 불어온 바람이 한데 어울려 방 안에 고여있는 오빠가 화내는 냄새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그뿐이다. 오빠가 돌아와서 아이에게 화를 내지 말았으면 하는 것. 오직 그것 하나. 비가 와서 들리는 소리는 오직 빗소리뿐. 윗집과 옆집에서 희미하게 들려나오는 텔레비전 소리도 빗소리에 묻혀 오늘은 들리지 않는다. 창문의 어리는 가스 충전소의 불빛에만 의지해서 아이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해본다. 깡충거리고 뛰기도 한번 해본다. 그러다가 또 스르르 주저앉는다. 주저앉았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통 튀어올라 수돗물을 틀어본다. 수도꼭지에서 가르릉 하는 가래 끓는 소리가 난다. 어둠 속에서 아이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고 눈을 꼭 감아버린다. 슬플 때면 꼭 그런 표정이 되곤 한다. 이제 얼마 안 있어 오빠가 돈을 마련해 오면 물은 금방 들어올 것이다. 전기도 들어올 것이다. 방도 따뜻해질 것이다. 오빠가 그랬다. 오빠가 돈 벌어오면 까짓건 전기, 물, 가스, 일도 아니라고. 오빠 말대로 된다면 아이는 다시 숙제를 하면서 콧노래도 흥얼거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빠는 딴 것에는 곧잘 화를 내면서도 아이가 콧노래 흥얼거리는 것에는 화를 내지 않는다. 아이는 그래서 지금껏 숙제를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흥얼거리는 것 하나만큼은 마음껏 할 수 있었다. 콧노래는 그렇게 소리내어 부르면서 정작 진짜 노래는 소리를 안 내고 그냥 입만 달싹대어 부른다.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흰 눈이 오면은 뭘 먹고 사느냐. 청소도 끝내고 설거지도 끝내고 숙제의 일기까지도 맞춰놓고 나서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달싹거리고 있으면 오빠가 퉁명스럽게 야, 자! 했다. 그러면 아이는 달싹거리던 입을 합! 하고 다물었다. 눈도 질끈 감았다. 오빠도 오빠 방 불을 탁 껐다. 아빠가 있었을 때는 오빠 방이 아이 방이었고 안방이 아빠와 오빠 방이었다. 아빠에게서 소식이 끊긴 지 한 달쯤 지나 오빠는 아이더러 야, 이제부터 네가 안방 써! 라고 말하고 아이 방에서 아이의 물건들을 전부 안방으로 옮겼다. 그래 놓고는 이제부터 이 방을 내가 접수하겠어! 라고 말했다. 아이는 안방에 옮겨진 제 책가방이랑 책이랑 옷이랑 머리핀이랑 고민형들을 어디다 놓아야 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후다닥 아무렇게나 정리해버렸다. 안방에 있는 아빠 물건들이라곤 빈 술병이 전부였다. 그것들을 아이는 베란다 구석에다 한 대 모아놓았다. 언젠가 돈이 필요할 때 그것들을 한꺼번에 내다 팔 생각이었다. 그러나 맨 소주병들이고 그나마 팔아봤자 별 쓸모없는 플라스틱 병이라서 가져나가기가 좀 창피했다. 그래도 그 술병들을 보고 있으면 아빠 생각이 나서 아이는 조금 위안이 되는 것도 같았다. 술병들에 코를 대고 일부러 냄새를 맡으면 금방이라도
아빠가 그 술병들 사이에서 튀어나올 것 같게 술 냄새는 바로 아빠 냄새였다. 이제 그 술병들에서도 술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는다. 내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밖에 내다 버려야지 하고 아이는 생각한다. 빗소리 듣는 것도 지루해져서 아이는 발딱 일어나 들어오지 않는 전기 스위치를 한번 딸깍 눌러본다. 아이는 다시 벽에 등을 기대고 스르름 무너지듯 주저앉아 버린다. 방바닥이 차다. 그래서 아이는 오래 앉아있질 못하고 그렇게 통통 튀어오르는 것이다. 어두운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차가운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아이는 생각한다. 전기가 끊어진 날 오빠가 그랬다. 까짓 거 겁 하나도 안 난다 이거야. 불 안 켜버리면 된다 이거야. 아이가 오빠 말을 흉내내어 맞장구쳤다. 양쪽 켜면 된다 이거야. 아이 말에 어둠 속에서 오빠가 씩 웃었다. 오빠가 까짓 거 이거야 하는 소리들은 엄마가 집을 나갔을 때 아빠가 하던 말을 흉내낸 것임을 아이는 알고 있었다. 까짓 거 우리끼리 살면 된다 이거야.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다. 여편네 없어서 못 사냐? 돈이 없어 못 살지. 밤늦어 포장마차를 끌고 집으로 오던 아빠는 뺑소니 차에 치여 장애인이 되었다. 아이는 엄마가 집을 나간 건 장애인이 되어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된 아빠 때문이 아니고 오빠하고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컴퓨터로 자료 찾는 숙제를 못해간 오빠가 학교에서 벌을 받고 왔다. 집에 컴퓨터가 없으면 PC방에 가서라도 해오는 성의가 없다고 선생님이 벌을 줬다고 했다. 엄마가 말했다. 가난은 죄가 아니란다. 그러나 오빠는 지지 않고 엄마한테 대들었다. 아니야. 가난은 죄야. 내가 오늘 벌받은 것도 다 그 죄 때문이야. 공짜 점심을 먹는 자기를 친구들이 따돌리는 것에 속이 상한 아이가 울 때도 엄마는 그랬다. 가난은 죄가 아니란다. 그러나 아이도 지지 않고 엄마한테 대꾸했다. 아니야. 가난은 죄야. 친구들이 나하고 놀아주지 않는 것도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이야. 엄마가 집을 나간 건 바로 아이와 오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대들었기 때문이라고. 그 충격 때문인 게라고 아이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아이는 집 나간 엄마가 하나도 밉지 않고 자신이 미운 것이다. 엄마 없이 살 수 있다던 아빠도 집을 나갔다. 아빠는 엄마처럼 말했다. 가난은 죄가 아니란다. 다만 조금 불편할 따름이란다. 아빠가 그렇게 말할 때 오빠는 가만히 있었다. 아이도 가만히 있었다. 아빠한테까지 대들어서 엄마처럼 아빠도 충격을 받아 집을 나가게 해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빠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 쪽지 한 장 남기고 홀연 자취를 감추었다. 아빠가 없어야 너희들이 산다. 명심해라. 부모 없이 살아도 돈 없으면 못 사는 법이다. 동회 가서 아빠 엄마를 실종신고부터 해라. 그러면 정부 보조금이 너희 앞으로 나올 것이다. 아빠를 찾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오빠는 아빠가 남긴 쪽지를 보고 뭐야? 글씨가 엉망이잖아. 했다. 글씨 엉망인 편지는 다 가짜지 오빠. 그런 게 어딨어. 좀 쪽팔리는 거지. 우리 이 편지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자. 미쳤냐? 보여주게. 글씨라도 멋있으면 또 모르지. 어휴, 공부도 되게 못해가지고서 우리 보고는 공부하라고. 네 참. 야, 찢어. 오빠의 명령대로 아이는 아빠가 남긴 쪽지를 잘게 찢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독촉장이 날아왔을 때도 오빠는 아이에게 짧게 명령했다. 찢어버려. 아이는 오빠가 시키는 대로 독촉장을 잘게 잘게 찢었다.
독촉장을 찢을 때는 아이도 좀 두렵기는 했다. 찢어도 괜찮아? 우리가 여기서 살려면 그런 거 무시해야 돼. 무시하면 살 수 있어? 버티는 거야. 억지로 내몰지는 못할 거야. 오빠 말처럼 아무도 억지로 내몰지는 않았다. 그러나 독촉장을 무시하면 할수록 살기가 불편해졌다. 살기 불편하게 하는 단전 단수 조치들은 하나씩 하나씩 취해졌다. 가난은 죄가 아닐지 몰라도 아빠 말처럼 불편한 게 사실인 모양이라고 아이는 생각했다. 아이는 양초를 세어본다. 딱 세 개가 남았다. 부탄가스도 세어본다. 딱 한 통이 남았다. 양초가 세 개, 가스가 한 통 남았으니 됐다 싶다. 양초를 켜려다가 오빠가 오면 그때 밥해 먹을 때 켜야지 하고서 아이는 그냥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있다. 그러나 어둡고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추운 건 정말 싫다.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뭐게? 아이는 목소리를 좀 높여서 묻는다. 저절로 그렇게 물어진다. 차가운 거. 아이는 목소리를 좀 낮추어서 대답한다. 그럼 한 가지 문제 더 낼게. 높은 목소리로. 뭔데? 낮은 소리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게? 뜨신 거. 목소리 다르게 내기 놀이는 언제 해도 재미있다. 아이는 혼자서 까르륵 웃는다. 재미있는 놀이는 또 있다. 음식 만들기. 그러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음식이다. 아이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음식을 만들어 상을 펴고 숟가락을 놓고 이윽고 먹는 상상을 한다. 그러나 먹는 상상은 만드는 상상보다 재미가 덜하다. 그래서 아이는 되도록이면 먹는 상상은 하지 않는다. 먹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음식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게 되는 것이 상상 속에서라도 아이는 두렵다. 그래서 그냥 만드는 것까지만 상상하기로 한다. 아이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음식의 종류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냥 밥과 국과 반찬뿐인데도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기에는 아이에게 좀 벅차다. 그래도 아이는 상상 속에서 줄기차게 밥과 국과 반찬을 만든다. 그리고 오빠가 오면 진짜로 밥과 국과 반찬들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이는 그만 상상을 접고 이불을 펴고 눕는다. 검붉은 불꽃이 이제는 위층으로 그리고 또 그 위층으로 번져나갈 기세였다. 고가 사다리차가 필요할 듯 했다. 하지만 고가 사다리차는 이웃한 소방서에서 지원이 와야 가능하다는 말이 언뜻 나온 것도 같았다. 집에 누가 있습니까? 제법 윗사람으로 보이는 초로의 소방관이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 소리도 났다. 글쎄요, 뭐 없겠지요? 저렇게 불길이 싸지르는데 벌써 나왔지. 어째 저렇게 꼬시라지도록 있겠소? 아,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펑 아니면 뻥 했단 말이지요. 틀림없다니까. 가스가 폭발한 거요. 뭔 소리? 그 집에 가스 안 들어간 지가 언젠데. 왜 가스가 안 들어간 겁니까? 아, 가스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기도 안 들어가는갑대, 예. 물도 끊어졌는가벼. 며칠 전에는 그 집 가신 애가 저보다 더 큰 물통을 들고 우리 집으로 물을 얻으러 왔더만. 전기도 안 들어가고 가스도 안 들어가고 물도 끊어진 집에서 지금 오빠하고 가시네만 사는 모양이더라고. 그렇다면 지금 안에 아이들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가시네하고 가시네 오빠가 아침에 나간 것을 내가 본 것도 같아예. 주변 이곳저곳에서 사방 팔도 말이 튀어나왔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발은 누그러진 대신 바람은 거세졌다.
순대장수 김씨 옆에서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여자가 우산을 탁 접느라 김씨 얼굴에 빗물이 튀었다. 아따 아지매, 우산 좀 곱게 접으소. 아니 이 아저씨가 자기가 내 옆에 뽀짝 붙어 있어 놓고는 누굴 나무래? 김씨와 노랑머리 여자 옆에서 또 누군가 거들었다. 하여간 요즘 여자들 교양 없기는. 뭐야? 네가 뭔데 끼어들어서 교양을 들먹여? 네가 뭐냐고? 나? 내가 나다. 왜? 그 틈에 김씨는 슬며시 빠졌다. 불구경에, 쌈구경에. 행복동 영구임대 아파트 사람들은 오늘 구경복이 쌍으로 터진 폭이었다. 소녀는 벌을 받은 이후 함께 학교를 나와버린 용준이한테 전수받은 대로 담벼락에 몸을 바짝 기댄다. 요 며칠째 계속 비가 와서일까. 골목에 적당한 먹잇감이 도통 나타나주질 않는다. 소녀는 호주머니를 뒤져 담배 한 대를 피워문다. 담배 맛이 맵지 않다. 그동안의 연습 덕분이다. 담배가 술술 들어가는 것이 소년에게 없던 용기를 불끈 솟게 한다. 용기뿐 아니라 오기도 솟게 한다. 그뿐인가? 왠지 자신이 멋있게 느껴지기도 한다. 오늘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건수를 올려야 한다. 작정하고 나온 것 아닌가? 저 앞에서 누군가 오고 있다. 가로등 불빛에 어리는 긴 그림자. 어른이다. 그리고 남자다. 이런 경우에는 담뱃불을 버리는 게 낫다. 소녀는 담뱃불을 얼른 버리고 고개를 푹 꺾는다. 술에 취하지 않은 남자 어른은 소년에겐 두렵다. 가장 적당한 먹잇감은 역시 아이들이다. 그 다음이 여자다. 남자가 소년을 흘끽거리며 지나간다. 소년은 후다닥 튄다. 존만한 게... 남자가 소년의 뒤통수를 향해 침을 탁 뱉는다. 소년이 획 뒤돌아본다. 이번에는 남자가 튄다. 소년은 사라지는 남자의 뒤통수에 대고 남자가 그랬듯이 침을 뱉어본다. 함부로 침 뱉기도 담배 피워 물기 못지않게 근사한 맛이 있다. 비는 참으로 성가시게 온몸에 달라붙는다. 질적한 빗물의 감촉조차도 소년에겐 무감각하다. 큰 길 쪽으로 나와봤자 기대할 것이 더 없다는 것을 알지만 소년은 빗물에 불빛이 흔들리는 차도를 바라보며 걷는다. 큰 길에서는 담배를 피워 물 수도 함부로 침을 뱉을 수도 없어 더 초라해지는 것 같다. 폼은 안 나더라도 그냥 이 휘황한 불빛에 휩쓸리고 싶은 것이 소년의 솔직한 심정이다. 생각은 늘 두 가지다. 구걸을 하느냐, 뺏느냐. 두 가지 다 소년에겐 어렵고 두렵다. 그리고 모든 두려운 일을 해낸 뒤에는 뿌듯한 만족과 쾌감이 온다는 것도 소년은 이미 지난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호주머니 속에 찔러놓은 소나기에 땀이 축축이 배어온다. 소나기에 쥐어지는 건 땀밖에 없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거세진다. 바람이 소년의 얼굴로 몰아친다. 빗물이 입속으로 스며든다. 시간은 한정없이 흐른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냉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동생을 생각하면 언제까지나 휘황한 거리에 휩쓸릴 수만은 없다. 새로운 골목을 물색해 보기로 한다. 그 골목이 새로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발길이 저절로 지난달의 바로 그 골목에 와 있다. 골목은 기역자로 꺾여져 있다. 소녀는 가로등 빛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들어가 본다. 한 달 전에 소녀는 바로 이 골목에서 5만 원을 벌었다. 그날 이후 솔직히 겁이 나서 이 골목에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너무나 절박하여 발길이 저절로 이쪽으로 옮겨졌는지도 모른다. 오늘은 변태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날은 바지춤을 까내린 그 변태 아저씨 때문에 사실 5만 원이라는 거금을 챙길 수는 있었지만 기분이 아주 나빴다. 자기보다 한참이나 어려 보이는 녀석이 핸드폰을 목에 걸고 있는 것부터가 건방져 보이더니 그날 소년에게 걸려들었다. 골목 쪽으로 난 창문도 없고
가로등 불빛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상하게 어디선가 끊임없이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끼익 하는 자동차 급정거 소리도 들렸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골목 안에서 듣는 그 소리들은 묘하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때 소녀는 처음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 한 모금을 빠는 순간 녀석이 나타난 것이다. 변태 따위는 신경 안 썼다. 그러나 그놈도 보기보다는 만만치 않은 데가 있는 녀석이었다. 호주머니를 까기 시작하는데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것이 그랬다. 녀석은 돈을 뺏기고 도망가면서도 욕을 해댔다. 녀석이 완강하게 저항을 한 건 바로 그 변태를 믿고 그랬던 것 같다. 그러나 가로등 밑에서 바주춤을 까내린 변태는 이쪽을 바라보며 그저 희죽거릴 뿐이었다. 담배도 못 피우는 주제에 개새끼. 다들 똥물에 빠져 죽어라. 녀석이 남기고 간 욕보다 변태와 자신이 녀석에게 한 묶음 되어 욕을 먹은 게 소녀는 더 기분 나빴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소녀는 담배로 인한 욕을 더 이상 먹지 않을 만큼은 되었다. 좀 전의 골목에서처럼 소녀는 다시 담배부터 꺼낸다. 멋있게 한 대 꼬나 물어본다. 미리 연습도 해본다. 적당한 먹잇감. 다시 말해 자기보다 어린 놈이거나 술 취한 여자거나 적당히 후려낼 자신이 있다. 만약에 먹잇감이 먹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으면 근사하게 한마디 내뱉어줄 것이다. 돈이 없으면 딴 거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밤길 다니면서 그런 성의도 없어? PC방에 가서라도 숙제해오는 성의를 못 보여 자신은 욕을 먹었다. 그러나 밤길 다니면서 뺏길 돈도 준비 안 한 인간들이 똑같은 욕을 먹어 안 될 것도 없지 않은가. 아무도 지나지 않는 골목에 오늘 밤도 음악 소리는 들려온다. 차소리도 뜸해지는데 음악 소리만은 끊이지 않는다. 소년이 기대고 있는 담 너머에 끊임없이 음악을 틀어주는 기계가 있는지도 모른다. 드디어 기역자로 구부러진 길 저편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다. 비틀거린다. 술을 마신 모양이다. 소녀는 먹이를 본 고양이처럼 움직이지 않고 그림자를 주시한다. 어른이다. 남자다. 공식처럼 담배를 버린다. 그림자가 가로등 밑으로 고꾸라진다. 토한다. 중얼거린다. 그것이 인생이야. 속고 속이는 것, 뺏고 빼앗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뒷주머니에 지갑이 보인다. 소녀는 그것을 낚아챈다. 니들이 그것을 알아, 임마? 술꾼의 악쓰는 소리가 좁은 골목에 길게 울린다. 큰 길 쪽으로 나오니 바람이 생각보다 거세다. 아이는 이불을 펴고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는다. 오늘 낮에 혜미가 놓고 간 빵이 생각난다. 오빠 오면 함께 먹으려고 놔뒀지만 아무래도 먹어야 할 것 같다. 빵을 조금 떼어 먹다가 혜미의 얄미운 얼굴이 생각나 빵이 목구멍에 걸린다. 다른 애들은 안 놀아줘도 혜미만은 아이와 놀아줬다. 왜냐하면 혜미는 어딘가 좀 모자라는 아이이기 때문이다. 혜미네 집에 가면 라면 같은 거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얻어먹기만 하는 게 미안해서 요즘은 혜미네 집에 자주 가지 않는다. 어느 날, 그날도 혜미네 집에 가서 라면을 먹고 왔는데 오빠가 그랬다. 네가 거지냐? 안 먹으려고 해도 자꾸 주는 걸?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그날은 아이가 먼저 혜미네 집 냉장고 위에 박스째로 놓여있는 라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려니까 혜미가 왜? 라면 먹고 싶어? 하면서 라면 한 개를 끓여가지고 저는 안 먹고 아이한테만 주었다. 같이 먹자고 해도 혜미는 자꾸 저는 라면보다 김치가 맛있다고 하면서 김치를 집어먹다가 물 한 모금 먹고 또 김치를 먹다가 물 한 모금을 먹고는 했던 것이다. 냉장고 위의 라면 박스 쳐다본 건 빼고 사실을 말했더니 오빠가 그랬다.
나가 죽어라. 오빠는 갈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아이는 혜미 집에 가지 않았다. 그랬더니 혜미가 오늘 찾아온 것이다. 방이 되게 춥다. 불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지. 그러냐? 왜 그런데? 돈을 안 내니까. 돈을 안 내면 그런데? 그런가 봐. 물도 안 나와.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럼 밤엔 깜깜해? 응. 그래도 괜찮아. 양초도 있고 부탄가스도 있고 물은 얼마 전까지 옆집에서 길어 먹었는데 아줌마가 안 된다 그래서 오빠가 백일동 옆 약수터에 가서 길어와. 앞으로는 우리 집에서 길어가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해줄게. 그치만 너희 집은 약수터보다 더 멀잖아. 아 맞다. 내가 그 생각을 깜빡했다. 빵 먹을래? 혜미가 포켓몬스터 빵 봉지를 뜯어서 스티커는 제가 가지고 빵은 아이한테 주었다. 아이는 빵을 바퀴벌레가 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닐봉지에 꼭꼭 싼 다음 밥그릇을 엎어서 그 속에 넣어두었다. 빵 안 먹어? 조금 이따 먹으려고. 빵 지금 먹지? 싫어. 너 그럼 다신 빵 안 줄 거야? 혜미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화를 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그 애를 아주 싫어한다는 걸 그 애는 모르는 것 같았다. 혜미가 안 입고 어진 아이가 저도 모르게 욕을 해버렸다. 나쁜 년. 혜미도 지지 않았다. 거지. 흥, 어린 게 머리에 염색하냐? 우리 엄마가 해줬다. 왜? 넌 엄마도 없지? 메롱. 아이는 그만 혜미를 현관문 밖으로 내몰아 쫓아버렸다. 이제 다시는 혜미조차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혜미는 혜미 저처럼 머리카락을 샛누랗게 물들인 엄마가 있다. 우리 엄마도 머리카락을 샛누랗게 물들였을까? 아직은 까만 머리인 엄마만 생각난다. 한번 엄마가 생각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다. 아이는 견딜 수가 없어서 온몸을 이불 위로 굴린다. 작은 짐승같이 이불 위에서 몸부림친다. 정신을 차려보면, 그래서 엄마가 있나 보면 엄마는 없다. 어느 틈에 잠이 들었던가? 아이는 울다가 지친 것이 틀림없다. 추워서 온몸이 빳빳한 게 제 몸이 마치 잘 말린 찰흙 인형 같다. 만지면 부스스 뼈에서 살들이 부서져 나올 것만 같다. 그래서 아이는 가만가만 손등이랑 목덜미랑 종아리를 만져본다. 그러면서 오빠가 왔는지 기척을 느끼려고 오빠 방 쪽에 신경을 모은다. 너무나 조용하다. 가스 충전소에 불도 꺼졌는지 창문에 무지개도 사라졌다. 아이는 벌컥 겁이 난다. 너무 겁이 나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대로 누워서 오빠를 불러본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그러다가 점점 목소리가 커진다. 그것은 울음이다. 오빠! 방 안 가득 제 소리가 공명으로 울린다. 추위와 공포가 아이의 목을 눌러오는 것 같다. 사각의 관 속에 누워있는 것 같다. 아이는 왈칵 일어나 전기 스위치를 누른다. 딸깍거리고 또 딸깍거린다. 수도꼭지를 비틀고 또 비튼다. 가스레인지 버튼을 누르고 또 누른다. 가스레인지 주위에서 차갑게 몸을 웅크리고 있던 늙은 바퀴벌레들이 일제히 가스레인지 주위로, 방바닥으로, 벽으로, 아이의 얼굴 위로 날아오른다. 와들와들 떨린다. 손을 휘젓는다. 부탄가스 한 통이 나 여기 있어 하듯이 아이의 손에 잡힌다. 가스통을 지난번에 오빠가 구해온 휴대용 가스 버너에 넣는다. 가스 버너 입구를 잘못 맞추었는지 칙 하면서 가스물이 손에 묻어나온다. 냄새도 난다. 가스 새는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방아는 암흑이다. 아이는 양초를 찾는다. 양초는 쉽게 찾았지만 성냥이 안 보인다. 오빠 방으로 간다. 오빠가 담배를 피우면서부터 오빠 방에 라이터가 있다는 것을 아이는 안다. 방바닥을 몇 번 휘저으니 다행히 라이터는 금방 손에 잡힌다. 가스불을 켜고 거기에 물을 끓여서 마시면 추위가 가라앉을 것이다. 아이는 라이터 불을 켠다. 한순간 방 안이 온통 환해진다. 화재가 진압되고 난 뒤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세상에, 그 부모들이 도대체 사람이가? 애들을 버렸으니 사람이 아니지. 이제 구경꾼들이 할 일은 아이들의 부모를 성토하는 것이었다. 애가 가스를 먹은 모양이야. 그것들이 그런 게 불량 청소년들이었구만. 아이가 가스를 흡입하다 양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화재 원인에 대한 잠정 결론이 났다.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도 끝나고 아이들과 아이 부모에 대한 성토도 실컷 하고 나니 이제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할 일은 모두 끝났다. 아이의 검게 그을린 시신이 흰 무명 보자기에 덮어 씌워져서 구급차에 실려 행복동 영구임대 아파트를 떠났다. 소녀는 골목을 빠르게 벗어난다. 지갑은 두둑하다. 여유와 자신감이 동시에 생긴다. 그 여유로 해서 소녀는 골목 안에 끊임없이 음악을 흐르게 한 꼭지 레코드 앞에서 발길을 멈춘다. 주인 사내가 들어서는 소녀를 힐끗 째려본다. 아저씨, 지금 나오는 그 노래 제목이 뭐예요? 그것은 인생이라는 것이다. 왜? 누가 불러요? 말하면 네가 아냐? 모르니까 묻지요. 나가 임마. 아저씨, 멀쩡하게 생기셔가지고 왜 사람한테 인상을 써요? 소녀는 여전히 싱글생글하게 묻는다. 야, 너 일로 와봐. 사내가 손가락을 까딱한다. 왜요? 잔뜩이나 장사도 안 돼가지고 지금 열이 좀 나 있거든. 너 오늘 잘 걸렸다. 주먹이 앞으로 날아온다. 소년이 발을 건다. 사내가 넘어진다. 그것은 인생이라고? 이것이 인생이야, 임마. 욕설도 뱉어준다. 몹쓸 애미 애비 다 가도 좋다 이거다. 전기, 수돗물 다 끊겨도 좋다 이거다. 죄 없는 사람 주먹으로 치는 자,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질 것이다. 소녀는 이를 악문다. 비장하게 흐르던 눈물이 거센 바람에 시냅으로 말라간다. 내일은 용준이한테 가서 오늘의 무용담을 펼쳐 보일 것이다. 현장을 못 보여준 게 못내 섭섭하다. 이제 소년 앞에 놓인 인생길이 훤하게 트여오는 것만 같다. 이제 전철 안에서 한 것만 하면 앞으로 두 달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독촉장 따위 무시하기로 한다면 석 달도 너끈할 것이다. 밤이 늦어서인지 전철은 한가하다. 소녀는 얌전히 빈자리에 가 앉는다. 먹잇감을 탐색한다. 가죽 점퍼가 소년 옆에 앉는다. 존말할 때 꺼져. 나 그냥 집에 가는데요. 거짓말하면 알지? 손칼이 삐죽이 소년의 허벅지에 와 닿는다. 역시 용준이 말대로 전철 안은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두 달이 다시 한 달로 줄어들었다. 그래도 그것이 어디인가. 한 달은 착하게 살 수 있으니. 집에 거의 다 와간다. 비도 완전히 멎었다. 행복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선다. 집 앞이 어쩐지 좀 이상하다. 경찰차도 보인다. 무슨 일이 났는가? 나를 잡으러 온 건가? 낭패다. 소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행복동 영구임대아파트와 반대편으로 튄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소녀는 생각한다. 소매치기의 인생은 힘들고 험난한 길이라고. 힘들고 험난하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라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온다. 아,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눈물이 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두고 부모란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났다니 제 한 목숨 부지해 보겠다고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소설이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럼 소설이니까 작가의 상상 속에서나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라고 생각해 보지만 사실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현실의 세계에선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너무나 흔하다는 것. 아니죠. 이 소설보다 더 잔혹한 이야기가 넘쳐나지 않나요? 20대 젊은 부부가 자기들이 PC방 가서 게임하고 싶어서 태어난 지 1, 2개월 된 신생아를 집안에 방치해 두고 나갔다가 아이를 굶어 죽게 한 이야기. 어린 자기 자식을 때려서 죽게 한 부부의 이야기 등등 이런 사건들을 열거한다면 어쩌면 불행하게도 이 소설을 토지처럼 장편으로 길게 써도 다 못 담을걸요. 한숨이 나옵니다. 어쩌자고 이 아이들의 부모는 아이들끼리만 있으면 오히려 더 살아가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는 지키지 못하겠으니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래요. 아이들에게 이런 부모들은 없어도 좋으니 지 살 길만 찾고 싶다면 가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갈 때 가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는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밥을 지어 먹을지, 가스레인지는 어떻게 켜는지 등등 적어도 그 정도는 가르쳐야 할 것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죠. 돈도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지금 아이들끼리 돈도 못 벌고 있는 이 마당에 가스레인지 사용법은 배워서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렇게 생각하는 저도 참 한심해 보이네요. 반성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아이들을 버린 부모이며 가장 비난받아 마땅한 인간들 또한 그 부모입니다. 오빠는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되었을 것 같고 여동생은 이제 한 6살에서 7살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동생은 아직 이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부모들이 자기들 곁을 떠났다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젠 오빠와 자기가 부모에게 대들었기 때문이라고 자신들 탓을 하게 되는데요. 오빠는 자기가 엄마에게 가난은 죄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벌받은 거라고 하면서 대들었기 때문에 엄마가 떠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와 똑같이 가난은 죄가 아니다 라고 자기에게 말했을 때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엄마에게처럼 반박을 하면 아빠마저 떠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에게 생떼를 쓰고 조르고 또 웃고 울고 짜증내면서 자기 감정 다 표현하며 자라야 할 어린아이가 아빠마저 떠나고서 고아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심 때문에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누르고 있는 모습이 슬프다 못해서 속에 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만약 그런 심정으로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이 아이처럼 눈치 보면서 마음 졸이고 있다면 좀 슬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가 그래도 오빠라고 몇 살은 더 먹은 오빠라고 어린 여동생 앞에선 동생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어설픈 어른 흉내를 내면서 돈을 마련해 오겠다고 허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그런 오빠가 돌아와서 끊어진 전기를 연결하고 수돗물이 나오게 하고 가스레인지가 켜지도록 해서 밥을 해먹을 생각에 미리 상상의 식탁을 차리며 불 꺼진 방에서 혼자 놀고 있는 여동생의 모습이 자꾸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동생은 오빠 기다리다가 먼저 떠났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두 아이에게 따뜻한 관심도 주지 않았고 그 아이들의 사정을 알아봐 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챌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가 있었을 것임에도 자기들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그 누구도 버려진 아이들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지금도 어느 외진 곳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관심이라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아요. 멀리 보지도 말고 그냥 내 주위에 혹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는지 한 번씩 관심 갖고 봐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진짜 인생이 아닐까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선옥 작가의 그것은 인생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때까지 행복하세요.